엄마가 무슨 대학 재단 이사장 딸이라고 했던 것 같아. 네 학교인지는 몰랐지만. 그렇구나. 그 사실을 듣는 순간 난 한영민 씨에 대해 갑자기 궁금해지기 시작한 게 있어. 뭐가? 정말 순수한 사랑인가에 대해서 말이야. 민서영 씨의 배경과 재력이 전혀 배제된 순수한 사랑인가? 왜 갑자기 색안경을 끼는데? 영민 씨 웬일이야? 이거 꿈이야? 왜 그런 눈이야? 난 보너스 받은 것 같아서 행복해 죽겠는데. 나만 행복한 거야? 혹시 내 위로 같은 거 필요해서 온 거야? 뭐야? 안아줘? 할 얘기가 있어. 알았어. 정말 무슨 일 있나 봐. 영민 씨 맞아? 영민 씨 아닌 것 같아. 절대로 우물거리는 사람 아니잖아. 가만히 있어봐. 독한 술 필요해? 6년 전. 내가 귀국한 지가 6년 전이니까 그 전이겠지. 미국에서 공부할 때 여자가 있었어. 그 말을 왜 해? 자기 말처럼 6년 전 내가 알지도 못할 때 얘길? 유학생이 아니고 교포였어. 나중엔 함께 지냈어. 간단하게 해줄래? 길게 하는 거 싫은데. 공부 마치고 귀국하려는데 그 여자가 같이 미국에 정착하길 원했어. 난 미국에 공부하러 간 거지 정착할 생각은 없었고. 그 문제로 길게 싸웠어. 난 귀국을 했고 그 여자는 거기 나왔고. 거기서 끝 아니고 연속극이야? 지루하니까 빨리 말해. 그 여자가 아이를 데리고 왔어. 내 아이라고. 뭐라고? 아이? 우리 집에서 봤다면서. 준이. 잠깐만. 미국에서 왔다는데? 응. 뭐라고? 그 애가 영민 씨 아들? 내가 귀국을 한 다음에 임신한 사실을 알았대. 한국에 올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나한테 알리지 않았고 지금까지 혼자 키우고 있었대. 빨리 말해! 그래서 한영민이 아들을 혼자 키우다가 그 다음은 뭐야? 뭐냐고! 이번에 결혼을 하는데 키울 수가 없다고 데려왔어. 아들? 영민 씨한테 아들 있어? 말도 안 돼. 나도 인정하기 힘들어. 그런데 사실이야. 어떻게 사실이야? 나는 모르는데! 난 못 들었어. 안 들었어. 아무 얘기도 못 들었다가.